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테크톡에서 강연 드릴 내용은 이번에 2018년 ICLR에서 발표했던 논문이 이제 Lifelong Learning with Dynamically Expandable Network라는 논문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이제 끝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저는 유니스트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에 이제 바이오로지컬 사이언스를 부전공으로 학사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같은 유니스트에서 이제 석사 졸업을 마쳤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카이스트에서 박사 입학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부터 카이스트에서 이제 위촉 연구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AI 트릭스라고 그 헬스케어 인텔리전스 혹은 메디컬 AI 쪽에 포커스 맞춰진 리서치 회사에서도 잠깐 3개월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 ICML에서 한 편을 썼고 이번에 발표 드릴 2018년 iClear에서 한 편을 썼었고요. 지금 아카이브에도 3저자로 하나 올라가 있는 게 있는데 네, 뭐 일단 이 정도까지 저를 소개를 드리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이 설명드릴 논문에서 가장 포커스 했던 내용은요. 요즘 대세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죠. 라지 스케일 러닝 시나리오에서 특히 이제 스태틱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가장 흔히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그거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우리가 학습을 하고자 할때 트레이닝 데이터 자체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예를 들수 있냐면 이제 이렇게 이미지넷 22,000 클래스를 가지고 맨 처음에 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제 그 연구의 방향에 따라서 혹은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이게 1밀리언 클래스로 확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 클래스가 더 분화가 세분화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기존의 스태틱한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커버를 할 수가 없어서 뭐 파인 튜닝을 기존에 학습했던 그런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학습 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은 뭐 다른 식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클래스 자체가 새로 생길 수가 있죠. 이전에는 없었던 맨 처음에 학습했던 시점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클래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런 데이터가 성장하고 불완전하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지만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평생 배우죠. 평생 이제 시간 순서대로 꾸준히 배웁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뉴럴 네트워크 시스템 혹은 이런 머신러닝과 딥러닝 시스템 아키텍처에도 적용할 수 없을까 하는 의구심? 이런 시간이 생긴 거죠. 인튜이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즘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라이프롱 러닝 혹은 컨티뉴얼 러닝, 뭐 넓게 봤을 때는 뭐 온라인 러닝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 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어썸션 자체는 그렇죠. 이제 태스크가 시퀀셜하게 시간 순서대로 서로 다른 태스크가 새로 들어온다라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같은 뉴럴넷 한 뉴럴네트워크 상에서 새로운 널리지들이 새로운 태스크가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널리지들이 저장이 되겠죠. 학습이 되고 그러면 새로운 태스크가 타임 스텝 T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배웠던 T가 이제 1부터 T-1 시점까지 배웠던 그런 널리지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하고 그리고 새로 학습한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학습을 위해서 또 널리지나 이런 피처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재활용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일단 기초적인 라이프롱 러닝의 시나리오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 모델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라이프롱 러닝 기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라이프롱 러닝 이제 말로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뭐 사람이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점점 배워 나간다라는 게 굉장히 보기 좋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죠. 일단 여기에서 그림의 예시를 보자면 그 T시점 이전에는 고양이과 동물들을 배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서로 상당히 흡사하죠. 뭐 무늬나 약간의 디테일들이 다르지만 상당히 기본적으로 흡사합니다. 고양이과고 뭐 네발 동물이고 뭐 무늬가 있고 숲에 산다거나 이런 게 있죠. 근데 만일 새로 들어온 클래스가 이전에 배웠던 그런 태스크들과 새로 들어온 태스크가 전혀 다를 때이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얼룩말이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얼룩말을 학습을 하면서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던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피처들이 전이가 될수 있습니다. 전이가 되고 뭐 의미를 현재 클래스, 현재 태스크에 너무 핏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전 태스크에 배웠던 거를 까먹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멘틱 드리프트 혹은 캐타스트로픽 폴게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라이프롱 러닝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이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렇게 얼룩말이 새로 들어와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얼룩 무늬들이나 혹은 네발 동물이다 뭐 이런 피처들이 말 발굽 혹은 얼룩말의 무늬 이런 걸로 트랜스퍼가 될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얼룩말을 학습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일 겁니다. 얼룩말을 학습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일 거지만 어떤 문제 생기냐?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이전에 타임스텝에서 배웠던 그런 태스크들을 학습할 때, 태스크들을 이제 다시 프레딕션을 할때 성능이 확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배웠던 그런 피처들이 누실이 된다거나 아니면 의미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방안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포커스 했던 방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트워크를 확장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스가 점점, 태스크가 점점 시간 순서에 따라서 더 들어오는데 이제 고정적인 네트워크, 스태틱한 그런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로는 감당을 할수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나왔던 여러 가지 논문들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자면 이후에도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뉴럴 네트워크의 뉴런들을 고정적으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고정적으로 확장을 해서 새로 들어온 태스크가 이 확장된 뉴런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전에 배웠던 그런 피처들이 전혀 뭐 손실이 된다거나 하지 않고 새로 확장된 뉴런을 통해서 피처들을 학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 포게팅 문제나 시멘틱 드리프트 문제가 생기지 않죠. 하지만 이 경우에 또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고정적으로 뉴런을 확장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뉴런 그 태스크를 들어왔을 때 태스크가 들어왔을 때이 뉴런들을 얼마나 확장해야 하는가, 아니면 얼마 정도의 그런 캐퍼시티가 더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뉴런을 확장하게 되죠. 그 결과적으로 뉴런이 뭐 필요로 한 그런 피처에 비해서 뉴런 그런 캐퍼시티가 부족할 수도 있고, 혹은 레프레젠테이션이 너무 과도하게 생겨가지고 오히려 캐퍼시티 낭비 혹은 뭐 학습 속도의 저하 같은 걸 유발할 수도 있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이내믹컬리 익스팬더블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아키텍처를 구상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제 선택적으로 파이어 널리지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로. 그러면서도 네트워크를 확장하되 필요한 만큼만 확장을 해도록 해야 한다. 고정적으로 확장을 했을 때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동적으로 네트워크가 아니면 그런 태스크가 학습하기에 필요한 그런 레프레젠테이션만큼의 그런 캐퍼시티를 학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였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히든 유닛이 추가되고 또 학습을 선택적으로 학습을 해서 만일 전이가 일어난다. 전이가 너무 일어난다면 이거를 또 다시 복제를 하고 또 리스토어를 전이된 뉴런들을 리스토어를 할수 있는 이런 단계로 구분된 모델을 구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을 설명하기 전에 여타 이제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논문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2016년에 나왔던 논문들이고요. Elastic Weight Consolidation, EWC라고 해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확장하지 않는 모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확장하지 않되
그런 웨이트들 간의 차이를 최소, 웨이트들이 트랜스퍼 되는 그 양을 최소화하면서 또 양쪽 그 이전 태스크와 현재 태스크의 그런 파라미터 혹은 이제 피처 정보를 최대한 같이 쓸수 있도록 하는 경우고요. 이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색칠된 뉴런들이나 혹은 커넥션들이 재학습되는 커넥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시브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이제 그림으로 예시를 드렸죠. 레이어마다 뉴런들을 고정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그 새로운 태스크들을 학습을 하는 모델이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배웠던 태스크들은 뉴런을 고정을 시켜가지고 더 학습이 되지 않도록 해서 그런 캐태스트릭 포게팅 문제를 방지를 했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더 이제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트워크를 이전에 배웠던 뉴런들도 선택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또 확장을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의 그런 캐퍼시티를 더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델 고안을 했습니다. 저희 덴 모델은 크게 세 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셀렉티브 리트레이닝이라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네트워크 익스펜션이라는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스플릿 앤 듀플리케이션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스텝을 차근차근히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티브 리트레이닝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전에 배웠던 프라이어 널리지들을 저희가 선택적으로 재학습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가진 인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배웠던 물론 이것들을 재학습하지 않으면은 그런 시멘틱 드리프트 문제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배웠던 그런 피처들이나 레프레젠테이션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낭비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들을 재학습을 하면서 현재 태스크에 더 맞는 그런 파라미터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였죠. 일단 기본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는 스파스 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구상을 하고요. 이제 보면은 커넥션이 풀 커넥션이 아니죠. 이제 그림으로 예시를 보여드렸을 때. 이 경우에서 첫 번째 마지막에 있는 그 탑모스트 히든 유닛을 먼저 학습을 합니다. 밑에 것들은 이제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이 학습을 할때 L1 레귤러리제이션을 줘가지고 뉴런 그 탑모스트 뉴런들에 대한 커넥션들이 스파스하게 만들고요. 이렇게 스파스하게 학습을 했을 경우에 밑에 나머지 뉴런들이나 커넥션들도 다 스파스하기 때문에 이거와 연결된 뉴런들을 찾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뉴런들만을 가지고 저희가 선택적으로 재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선택되지 않은 뉴런 같은 경우에는 이 타임 스텝 T에서 새로 들어온 태스크를 학습할 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뉴런이다. 그렇게 재학습을 할 필요가 없는 뉴런이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더 인포머티브한 뉴런들만 가지고 재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네트워크의 동적 확장이 있는데요. 만일 첫 번째 스텝이 이전에 배웠던 태스크와 현재 태스크가 상당히 흡사하다, 거의 뭐 유사하다던가 이렇다면은 이 셀렉티브 리트레이닝 과정으로도 충분히 높은 성능, 양측의 높은 성능을 낼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 뭐그 호랑이와 얼룩말처럼 혹은 뭐 치타와 얼룩말 아니면 혹은 정말 다른 무언가와 이제 새로 들어온 태스크가 전혀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네트워크의 확장이 저희는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 일단은 이제 이 셀렉티브 리트레이닝을 했을 때 저희가 로스를 측정했을 때 로스가 저희 어느 기준점보다 훨씬 더 높다. 이 경우에는 저희 네트워크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일단 고정적으로 레이어마다 뉴런을 확장을 합니다. 뉴런을 고정적으로 확장을 한 다음에 그룹 스파시티 레귤러리제이션을 통해서 필요한 뉴런들을 선별을 하죠. 선별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이전에 배웠던 것들과 그 셀렉티브 리트레이닝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제 네트워크 확장이라는 스텝에서는 이전에 배웠던 그런 피처들 같은 경우에는 픽스를 시켜놓고요. 이 현재 확장된 뉴런들만 기준으로 노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죠.
혹은 빨강색으로 이제 커넥션이 그어져 있는데 이것들만 기준으로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그로스파스티 레귤라이제이션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투원놈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원놈에다가 이제 투놈을 같이 쓴 모습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피처 쉐어링을 위한 레귤라이제이션 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학습을 하면 이런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줘서 학습을 하면은 그 피처 그룹 단위의 학습이 되고 피처 그룹 단위의 스파스티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핑을 하는 효과가 생기죠. 그럼 오른쪽에 그림으로 예시를 보면 이제 자동차나 이런 자전거나 혹은 기차나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 하위 피처들이 있겠지만 이 중에서 몇 가지들만 선택적으로 살아남고 나머지 피처들은 이런 식으로 드랍이 되는 거죠. 이런 그룹 스파스티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통해서 이제 저희는 뉴런을 드랍을 시켜서 필요한 뉴런들만 선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각각 태스크를 학습할 때마다 서로 다른 개수의 뉴런들이 살아남고 네트워크 스케일이 동적으로 확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과정을 이제 네트워크 확장 과정을 끝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스텝을 또 마지막 스텝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라이프롱 러닝을 해결하자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시멘틱 드리프트 혹은 캐타스트릭 포게팅 문제를 해결하자 였는데 첫 번째 스텝에서 선택적으로 재학습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런 드리프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혹은 훨씬 완화하기 위해서 마지막 스텝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네트워크 스플릿 앤 듀플리케이션이라는 과정인데요. 만일 여기에서 이 스텝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그런 피처들의 모습과 피처들의 그런 파라미터와 현재 학습된 파라미터를 비교를 해서 만일 어느 정도 이상의 드리프트가 일어났다는 거를 저희가 계산을 통해서 측정을 통해서 이제 뭐 확신을 한다면 이것들을 복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드리프트가 됐다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라 현재 태스크에 좀 더 핏한 피처를 학습했다는 소리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커피를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스플릿하죠. 네트워크를 복제를 해서 복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복제된 뉴런들은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로 냅두고 이전에 이렇게 트랜스퍼가 됐던 뉴런들 같은 경우에는 T-1 스텝으로 다시 되돌리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현재 태스크 T에 맞는 그런 피처들도 저희가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트랜스퍼를 통해서 누실된 그런 T-1 혹은 그 이전에 배웠던 그런 피처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듀플리케이션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네트워크의 그런 파라미터 디스트리뷰션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짧은 재학습 텀을 추가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저희 DNA 모델은 이런 식으로 세 단계 스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학습을 할 때는 우리가 이미 이 이전에 배웠던 기존에 있던 뉴런들 같은 경우에는 복구를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L2 트랜스퍼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변하지 않도록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타임 스탬프라는 거를 차용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정확히 말하면 이제 어떤 타임 스텝에서 활성화된 뉴런들을 기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T-2 스텝에서는 뉴런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T-1에서 뉴런이 이렇게 확장됐고 그리고 마지막 타임 스텝 T에서 뉴런이 이렇게 확장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테스트를 해서 프레딕션을 할 때 단순한 거죠. 이제 T-1에 있는 배웠던 그런 태스크들을 저희가 프레딕션을 하고자 한다면 타임 스텝 T에서 배웠던 그런 뉴런들은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이 경우에서는 이제 저희가 타임 스탬프를 찍어둬서 T-1을 프레딕션을 할 때는 이 T-1에서 활성화됐던 뉴런들만 이제 액티베이티드 시킨 상태에서 프레딕션을 하고 T-2에서는 이제 이 시점에서 활성화된 뉴런들만 또 액티베이션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드리프트 문제를 좀 더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 가지 퍼블릭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했었고요. 이제 첫 번째는 mNIST 베리에이션과 permuted mNIST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AWA 또 CIPA100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mNIST 베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mNIST와 거의 흡사한데 노이즈를 일부러 준 거죠. 데이터셋 자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이 뭐 상당히 뒤틀려 있다거나 혹은 배경 백그라운드가 있다거나 아니면 자체적인 노이즈를 추가를 한다거나 해서 기존 mNIST보다는 훨씬 더 태스크를 어렵게 만든 데이터셋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permuted mNIST 같은 경우에는 픽셀 간의 그런 퍼뮤테이션을 따로 준 거죠. 픽셀에 퍼뮤테이션을 줘가지고 이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생기냐. 이게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continual learning에서 사용하기 좋은 세팅이라고 말을 하는데 픽셀 간의 퍼뮤테이션을 주면은 랜덤 퍼뮤테이션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태스크들 간의 연관성이 아예 사라지는 거죠. T-1에서 T로 넘어갈 때 원래라면 이전에 뭘 배웠는가에 따라서 현재 배웠을 때 성능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랜덤 퍼뮤테이션을 줌으로 인해서 그 이전 태스크와 현재 태스크 간의 연관성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컨티뉴얼 러닝 실험에서 자주 쓰이는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WA나 CIPA100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물 혹은 다른 오브젝트 클래스를 가지고 구성된 데이터셋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베이스라인으로 함께 비교를 했었는데요. 하나는 싱글 태스크 러닝과 멀티 태스크 러닝이고 이거 두 개는 사실상 컨티뉴얼 러닝 세팅이 아닌데 이런 배치 학습과도 저희 모델의 성능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L2 트랜스퍼 레귤러리제이션 텀을 준 모델과 EWC 모델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네트워크와 그리고 저희 모델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봤을 때는 저희 된 모델이 빨간색 세모고요.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EWC나 프로그레시브 네트워크 같은 그런 컨티뉴얼 러닝 문제 컨티뉴얼 러닝 세팅에서의 실험들에 비해서 훨씬 더 성능이 안정적으로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배치 모델 학습에도 거의 유사한 혹은 뭐 가끔씩 뛰어넘는 그런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네트워크 태스크의 진행에 따라서 AUC 성능만 볼 수 있는 거지 그 캐퍼시티 저희 모델은 확장을 하니까 캐퍼시티 비교가 힘들어서 캐퍼시티에 대한 비교 실험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거는 AWA에 대한 캐퍼시티에 따른 이제 퍼포먼스 비교인데요. 보시면은 저희 모델이 빨간색 세모죠. 저희 된 모델이 낮은 캐퍼시티만을 가지고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캐퍼시티만을 가지고서도 상당히 높은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에 된 파인튠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요. 저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델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네트워크의 그런 캐퍼시티를 추정해 나가는 어떤 뭐 태스크를 학습함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캐퍼시티를 추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태스크까지 학습한 이후에 이 그 학습된 파라미터와 네트워크 캐퍼시티를 가지고 전체 태스크를 파인 튜닝을 한 겁니다. 파인 튜닝을 해서 실험 결과를 봤을 때 훨씬 더 작은 캐퍼시티를 가지고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었다는 것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 태스크에 대한 태스크가 진행됨에 따라서 얼마나 그 성능이 떨어지느냐 혹은 성능이 변하느냐를 보여준 실험인데요. 보시면 태스크 1, 2, 태스크 1, 4, 7이라고 했을 때 이 태스크가 10까지 진행되었을 때 얼만큼 성능이 변하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은 된 혹은 된 노 스탬프라고 해요. 타임 스탬프를 제거한 된 모델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시브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 성능의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현재 배웠던 이전에 배웠던 뉴런들을 다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프레딕션을 한다고 해도 성능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나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 1년의 재학습 과정을 거치는 모델이죠. 그렇게 비교를 했음에도 저희 모델 자체가 거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거나 혹은 조금의 감소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상당히 높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실험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제 속도 감소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실험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DNN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딥 뉴럴 네트워크, 아무런 레귤라이제이션 텀이 없는 딥 뉴럴 네트워크고요. 그리고 DNN L1 같은 경우에는 스파스한 네트워크 L1 텀을 줘가지고 네트워크 자체를 스파스하게 만든 모델입니다. 그리고 DNN 셀렉티브는 저희 딥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셀렉티브 리트레이닝만 추가를 한 거죠.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볼수 있는 거는 셀렉티브 리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여기서 성능이 높아지는 거 에 대한 저희 원인은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선택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런 드리프트 문제를 막을 수 있죠. 왜냐하면 관련이 없는 뉴런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하지 않으니까 관련이 있는 뉴런만 가지고 학습을 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드리프트 문제를 상대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높은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L1과 DNN 셀렉티브에서 실질적으로 뉴런이 선택된 개수를 비교를 한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렉티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작은 개수의 뉴런을 선택했죠. 상대적으로 L1에 비해서. 그러면서도 이제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셀렉티브 훨씬 더 성능이 높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실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DN에서 이제 다이나믹 익스펜션에 대한 어널러시스고요. 보시면은 DNNL2와 DNNL2의 셀렉티브를 한 것과 그리고 DNN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확장을 하되 컨스턴트한 개수만큼의 뉴런을 확장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동적으로 그룹 스파시티 텀을 줘 가지고 동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확장한 것.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퍼시티는 DNN 컨스턴트에서 K 확장되는 뉴런의 개수를 K라고 한 건데 K가 13일 때보다 성능은 훨씬 더잘 나오면서도 똑같은 캐퍼시티를 유지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알수 있는 거는 캐퍼시티가 이제 K가 13일 때와 20일 때를 비교했을 때도 오히려 K가 13일 때가 높은 걸로도 알수 있듯이 뉴럴 네트워크를 확장을 마냥 많이 한다고 성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적당한 네트워크가 필요라는 만큼의 그런 캐퍼시티를 찾는 과정이 이제 성능 향상과 혹은 학습 속도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실험 결과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퍼미티드 엠리스트 가지고 한 실험이고요. 이 실험 결과는 거의 다 이전의 실험 결과 흡사해서 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 수도 있으시, 댄 파인튠한 모델이 다른 DNN STL이나 DNN MTL 같은 배치 모델 학습보다 훨씬 더 성능이 높게 나왔죠. 네, 그래서 일단 저희 댄 모델의 결론은 이제 라이프롱 러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댄이라는 모델을 댄이라는 모델을 프로포즈 했고요. 네, 전체적으로 댄의 핵심 컨셉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뉴런들만 이전에 배웠던 그런 피처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선택적으로 재학습을 하고 그리고 네트워크가 필요로 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만 필요에 따라서 동적으로 네트워크의 캐퍼시티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 모델이 다른 라이프롱 러닝 메서드에 비해서 훨씬 더 높고 안정적인 성능을 나타냈으며 이 성능 자체가 이제 다른 배치 학습 모델과 성능을 비교했을 때도 충분히 리저너블한 성능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성능을 파인 튜닝하지 않았던 덴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낸 걸로 통해서 저희는 이 네트워크 스트럭처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데도 이제 저희 덴 모델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DEN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저희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사실 이 논문 자체는 저희가 2017년 뭐 가을쯤에 서미션을 한 페이퍼라서 그 시점 혹은 그 기준으로 혹은 그 이후에 더 컨티뉴얼 러닝에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나왔죠. 이제 그것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도 컨티뉴얼 러닝에 관련된 논문이라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2017년 립스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인크리멘탈 모멘트 매칭이라는 논문인데 핵심이 엄청 심플하고 굉장히 효과적인 논문이죠. 그래서 이런 웨이트 트랜스퍼 혹은 L2 트랜스퍼, 드랍 트랜스퍼라는 것도 이제 새로 고안을 해가지고 이런 파라미터가 트랜스퍼 되는 테크닉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정을 해서 네트워크 확장을 하지 않으면서 이 컨티뉴얼 러닝의 학습을 지속을 했을 때 양쪽의 그 이전 태스크들과 현재 태스크들의 성능을 모두 높게 유지할 수 있었던 실험에 대한 논문이었고요. 그리고 뭐 딥 제너러티브 리플레이라고 이것도 2017년 립스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트레이닝 데이터, 라이프롱 러닝이라는 게 현재 태스크를 학습함에 있어서 이전의 태스크에 대한 그런 데이터 정보들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딥 제너러티브 리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칼라 모델을 통해서 이전에 학습했던 그런 피처들을 다시 제너럴 피처들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제너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X'과 Y'을 제너레이션을 해서 이거를 어떤 일정한 비율로 같이 섞어 가지고 학습을 함으로써 이제 현재 태스크의 학습 성능을 높이면서도 이제 이전 태스크에 대한 것들을 잊지 않는 그런 모델입니다. 상당히 뭐 내용적으로 재밌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나타냈고 이거는 또 SKT브레인에서 나왔던 논문이죠. 그랬던 거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은 시점 2018년 iClear 때 ICLR 때 나왔던 Variational Continual Learning이라는 논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Variational Inference를 Continual Learning 시나리오에 적용을 해서 학습을 한 이제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신기하다기보다는 이제 코어셋을 추가를 했는데요. 코어셋을 추가를 해서 전체 이전에 배웠던 태스크들을 전체적으로 재활용하진 않지만 그 데이터들을 전체적으로 재활용하지 않지만 이제 필요한 그 몇 개의 조그만 데이터셋만 이제 다시 가지고 와서 이전에 배웠던 태스크들에 대한 그 학습을 잊지 않으면서도 현재 태스크의 학습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뭐 이런 컨티뉴얼 러닝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일단 데이터 이전의 태스크들의 데이터를 재활용한다 는 것 자체는 사실 학습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데이터가 더 많아진다는 소리니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가 몇 개 없었을 때는 합리적인 방안일 수 있는데 만일 태스크가 100개다 혹은 그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은 어느 이제 파셜한 데이터셋만을 재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데이터 이전에 배웠던 태스크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동시에 카타스픽 폴게팅을 미니멀하게 방지한다거나 아니면 완화시킨다거나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아예 카타스픽 폴게팅이 없도록 하고 싶으면서도 네트워크의 확장을 이제 최소화하고 싶은 뭐 그런 일련의 requirement가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만족하는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의 캐퍼시티를 동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이전의 데이터들을 쓰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catastrophic forgetting을 아예 막을 수 있는 모델이 없을까라는 구상을 하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결과가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아서
지금 연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거고요. 이제 어떤 거냐면 일단 가명으로 Structured Transformer Network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데 뉴럴 네트워크에서 뉴런을 그냥 고정적으로 확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동적으로 확장을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코스트가 크거든요. 임플리멘테이션 이슈도 있고 이제 실질적인 그런 학습 속도에 대한 이슈도 있고 이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자 하냐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아예 그 태스크마다 이제 WLT라고 되어 있죠. 이제 각각 태스크마다 서로 다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태스크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할수 없느냐, 없겠느냐 이런 관점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서로 이제 그런 베이스 네트워크가 있는 상태에서 그 베이스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만 새로운 태스크 들어올 때마다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전에 배웠던 그런 태스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합리적인 그런 수준으로 캐퍼시티를 확장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관점이었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냐면, 일단 로랭크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이제 네트워크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 매트릭스 자체도 굉장히 스파르스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트랜스포 매트릭스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바이어스도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저 WLS 같은 경우에는 쉐어드 웨이트라는 거고요. 이제 쉐어드 웨이트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이스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냐는 시도를 지금 이쪽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알수 있듯이 그 로랭크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또그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스파르스하게 만들어서 정말 소수의 뉴런들만 액티베이트된 상태로 이렇게 매트릭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새로운 태스크들을 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인 그 캐퍼시티를 가지고 학습을 할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실험을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T가 1일 때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했고 그리고 T가 2일 때 아까 말했던 그 STN을 통해서 Structured Transformer를 통해서 이제 파란색 뉴럴 네트워크를 이렇게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K-1일 때도 이렇게 학습을 했다. 그러면 이것들을 베이스 네트워크 자체가 이제 고정이 돼 있지 않는 거죠. 따지면 이제 베이스 네트워크라고 하지 않고 이전에 배웠던 이 네트워크들 중에서 이 현재 태스크 K를 학습할 때 가장 효과적인 피처들만을 가지고 와서 이것들을 베이스 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없겠냐. 베이스 그 쉐어드 웨이트로 활용할 수 없겠냐. 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단 가장 간단하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식을 썼는데 결국 알파를 통해서 그 레이어마다 뉴런마다 얼만큼 가져올 수 있을지 각각 그 이전 타임스텝에서 배웠던 뉴럴 네트워크를 얼만큼 가져와서 이것들을 베이스 네트워크로 활용을 해서 좀더 학습을 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고 또더 빠른 학습을 더 유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목표는 ICLR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가 다가 아니라 최대한 좀더 모델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거는 나중에 더 소개해드릴 수 있을 때가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앞에 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나 혹은 앞에 댄에서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은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태스크가 이제 약간 시퀀스처럼 생기는데 네. 뭐가 들어왔어 어쨌든 클래시피케이션 시키면은 뭔가 나올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새로운 클래스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저희 아까 그 타임스탬프처럼
각각 타임 스텝에서의 태스크들을 일부러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테스트를 할 때, 프레디션을 할 때 이게 들어온 그 데이터가 어떤 타임 스텝의 데이터인지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걸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지금 대내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따지면. 그래서 그거를 이게 프레디션을 할 때 어떤 타임 스텝에서 가져온 태스크인지를 모르고 실험을 하면 훨씬 더 따지면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타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타임 스텝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판단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타임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자동적으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태스크를 새로 주는 시점을 따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이제 이 T-2에서의 학습이 끝나고 T-1의 학습을 다시 이어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구별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새로운 태스크를 넣어주는 거죠.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앞에서 이제 제안하신 모델 발표하신 ICLR에서 발표하신 모델 이야기인데 노드가 이제 스팔스 노드가 다른 노드랑 스팔스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네. 한 몇 분의 몇 정도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게 그 뭐 어떤 식으로 설정하느냐에 따지면 차이긴 한데 왜냐하면 결국 스파시티가 낮으면 성능이 높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저희 실험에서는 스파시티가 30에서 50% 혹은 뭐 그 이상으로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50% 전후 정도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끊어져 있고 절반 정도 연결돼 있고 네,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두 번째 질문은 지금 하고 계신 연구에 대한 건데 네. 일단 베이스 네트워크라는 쉐어드 이제 네트워크가 있어서 WLS가 있고 그거랑 뭔가 UV로 만들어진 매트릭스를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는 거죠 일단은. 네. 그랬을 때 WLS 이 녀석을 이제 이전에 있는 파라미터들의 어떤 웨이티드 썸 같은 형태로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아, 이 부분이요? 예. 네. 그 이게 이펙티브하게 동작하나요? 궁금해서요. 지금 이거 부분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컨스트레인트를 주고 있냐면 저렇게 알파를 통해서 알파가 1이 되도록 그러니까 각자 선택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거 방법이 지금 저식 자체는 엄청 단순하잖아요. 이거가 좀 더 이제 비교 실험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거를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알파가 일단 스칼라인 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그냥 근데 이제 어차피 지금 네트워크가 스팔스 하니까 더해도 0인 부분은 더해져서 그렇게 많이 오버랩되진 않을 거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도 있는 네. 거고요.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따지면 두 가지 학습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서브옵티멀하게 학습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저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이펙티브한 결과가 나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펙티브하다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결과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만족할 만큼의 성능까지는 아니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T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클래스가 추가되는 거 맞나요? 정확하게는 T가 늘어나면 클래스가 아예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만약에 네트워크에 그 아웃풋 레이어가 두 개였다가 그다음 세 개가 됐다, 네 개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맥시멈을 가지고 있던 건가요? 뭐 이 여기에서 대충 알 수 있는데 마지막에 있는 그 탑모스트 레이어가 아예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탑모스티는 레이어가 아예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거죠 아예 이제 이전 만일 T-1에서 썼던 탑모스트 레이어는 소프트맥스가 붙는 따지면 그게 만약에 뭐 7개였다 그러면 T에는 8개로 된 다른 레이어를 그렇죠 8개가 될 수도 있고 뭐 똑같이 7개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새로 들어온 태스크에 들어있는 클래스에 따라 다른 거죠 그 아웃풋 레이어
아,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L-1 레이어의 값을 그대로 해서 소프트맥스를 해도 기존의 태스크를 잘 한다는 그런. 네. 그래서 이제 새로 학습한 레이어는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이 탑 모스트 히든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별로 이제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 스트럭처 자체가 쉐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배웠던 태스크들을 다시 프레딕션을 할 때는 그 쉐어된 네트워크와 그 이전 스텝의 탑 모스트 히든 레이어를 가지고 프레딕션을 하는 거고요. 질문하다가 또 이렇게 새로 헷갈리는 게 생겼는데 네네. 그 쉐어한다는 개념이 T-1에는 저 플러스 사인 왼쪽에 있는 부분을 쓰는 거고 T는 이제 새로운 부분을 붙여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한 그게 따지면 말씀하신 게 프로그레시브 네트워크의 스트럭처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임스텝 T에서만 액티베이트 되는 뉴런들 이제 새로 추가된 뉴런들만 액티베이트가 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액티베이트 되는 거는 전체 뉴런이 다 액티베이트가 되죠. 이전에 배웠던 때 썼던 뉴런들도 다 포함을 해서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뉴런들을 다 쓰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그 기본적인 구조가 궁금한데 네. 뭐 다른 실험에서 CNN 주로 비교했었으니까 CNN으로 네, 그래서 저희 실험에서는 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그 알렉스넷을 약간 변형을 시켜가지고 좀 더 쉘로우한 알렉스넷으로도 실험을 했었고요. 그게 그 시파100 데이터셋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뉴럴 네트워크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르넷4도 썼었고 그다음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도 썼었고 이제 알렉스넷을 약간 변형을 해서 사용도 했었고요. 이게 새로 갖다 붙인다는 개념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면은 그렇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면은 그 진짜 그 뉴런들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CNN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 필터를 하나의 그 단위로 하나의 그룹 단위로 보고 필터를 더 확장을 하고 혹은 더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